최인호 작가의 소설을 동명으로 지난 1974년 영화화한 별들의 고향은 이장호 감독의 데뷔작으로 1970년대를 풍미하면서 한국 영화사의 대표작이자 당대 청년 문화의 상징적인 작품이기도 했다. 그 당시 이 별들의 고향은 경아라는 이름의 한 여성의 기구한 사랑을 당시 인기 청춘스타 안인숙과 신성일이 열연하며 영화관을 석권하기도 했다. 이제 이 영화가 제작된 지 50주년을 맞으며 LA 한인타운 마당몰 CGV 상영관에서 이장호 감독도 자리를 함께하는 가운데 옛 추억을 되새겼다. 이 영화가 2024년 5월 24일 LA 마당몰 CGV에서 상영되던 날 올드팬들로 상영관 입구가 붐비는 가운데 이장호 감독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. 이 영화가 끝난 후 이장호 감독은 소감을 밝히면서 팬들과 교우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. 9살 때 이 영화를 만들면서 영화 감독이 시작이 됐는데 철부지로 했는데 벌써 이제 80이 돼가니까 그 영화 보면서도 난 다른 것보다 최인호의 그 대사가 아주 예쁜 대사, 아름다운 대사가 나오면은 울컥울컥해지네요. 네, 4월 26일 날 그 50주년 저 데뷔 5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. 예, 다음에 만나서 제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